됐어. 아, 이제야 좀 속이 풀리네. 잠깐만. 야, 잠깐만. 내가 좀 전에 잘못 들은 거 아니지? 너 그거 파기했다고 그랬냐? 예. 야, 너 그걸 파기하면 어떡해? 하지만 백도어 세이빙으로 히든 폴더에 모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지? 그런 거지? 그러면 이만 이게 네가 얼마나 똑똑한 놈인데. 잘했어. 어? 아주 이뻐. 아, 내가 뽀뽀 한번 해줄게. 아주 그냥. 야, 근데 이 방식도 정혜원 박사가 설정한 거냐? 예. 아키텍처는 불법적 자료의 경우 표면적으로 삭제를 행하고 백도어 세이빙으로 히든 폴더에 저장하는 프로토콜을 만드셨습니다. 이 프로토콜의 명칭은 YABAWE입니다. YAB 야바위? 아휴, 하여튼 정혜원 박사 나쁜 쪽으로 머리 굴리는 건 아주 그냥. 됐고, 그 히든 폴더 자료 빨리 보여줘. 패스워드를 말씀하십시오. 야, 우리 사이에 무슨 놈의 패스워드야? 히든 폴더의 경우 아키텍처가 설정한 패스워드를 대셔야 합니다. 에이, 그러지 말고 빨리 히든 폴더 보여줘. 패스워드를 말씀하십시오. 알았어. 그럼 뭐 저기 힌트라도 줘봐. 여섯 글자 이명 정혜원 아키텍처가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여섯 글자면서 가장 원하는 것. 잘 먹고 잘 살자. 틀린 패스워드입니다. 아, 장난이야 진짜. 아, 잠깐만. 그러면 혹시 인피니티 스톤? 틀린 패스워드입니다. 20회를 틀릴 시 접속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됩니다. 뭐야? 아, 그런 게 왜 있어? 아, 그런 설정 왜 넣는 거야? 아유, 진짜 정혜원 박사 진짜. 한진우 박사님은 정혜원 박사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어, 왜? 어머니라고 불러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가 뭘 알겠냐? 우리 아키텍처께서 너한테 훈장님 시스템을 이렇게 주입했나 보다. 어? 나한테 훈계를 하는 거 보니까. 아, 패스워드 뭐냐. 아유, 정말. 뭐 하세요, 박사님? 응? 아니야, 뭐. 아, 내가 요즘에 저기 드금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소리 한번 질러봤어. 왜? 아, 회의 준비됐습니다. 어, 금방 갈게. 네. 동도로동동 동동근. 저 부르셨어요? 어. 왜 갑자기 재밌잖아, 그냥. 동도로동동 동동근. 가봐. 예. 너 진짜 죽는다. 죄송합니다.